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형님과 함께 썬더풀스를 타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봉사하는 동생 우리 성호 동생이랑 뜬금없이 후룸라이드를 지금 탔습니다. 답변 없고 대본 없이 썬더풀스를 같이 타고 있고요. 저 형님을 처음 알게 된 게 플랜코리아라는 NGO 단체를 통해서 좋은 일을 하다가 만났어요. 저희가 어떤 캠페인을 하고 있죠, 형님?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캠페인이 드림앤조이죠. 꿈과 즐거움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도서관도 짓고요, 화장실도 짓고요, 놀이터도 짓고요. 네,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났죠. 네, 봉사동생입니다, 봉사동생. 날씨가 너무 좋은 날 저희는 썬더풀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처음 타시는 거죠? 아무 말씀 드리지 않을게요. 일단 썬더풀스의 첫 드랍 지역인 낙하 지점으로 와 있습니다. 네, 안 무서워요. 아, 왜 모르죠? 앞으로 안 떨어지니까요. 왜 뒤로 와? 신발 떨어졌어요, 신발이. 뒤로, 야, 반전이네. 아, 네. 백드롭이라고 해서 뒤로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뒤로 떨어질 줄 몰랐어요. 5월 날씨가 이렇게 좋아요. 에버랜드 많이 놀러 오시고, 저희 개그 콘서트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티타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하이라이트 구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일명 빅드라. 아, 형님이 놀라실 수도 있겠는데. 네. 좀 높은 데서 빠르게 떨어져요. 그리고 굉장히 물이 많이 튀고 많이 잊었습니다. 그 옛날 내가 탔던 건 그 청룡열차. 아, 예, 그때 청룡열차. 청룡열차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그때 한 100배 정도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아, 날씨 좋은 썬더풀스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에버랜드입니다. 자, 하이라이트 떨어지면서 저희는 마지막 인사할게요. 네, 이게 이제 백으로 떨어진 것보다 더 무서워? 네, 저 이게 마지막 드랍이죠. 이거 삐 처리할게요. 지금까지 티타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 만나 뵙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대희 형님에게 큰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티타남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